Hi, teacher. Hi. How are you today? Fine. Okay. 이제 또 봄이에요. 너무 따뜻해졌죠? 이제 얇게 입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해졌는데,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학부모 참여 수업 이제 슬슬 시작하시지요. 그래서 학부모 참여 수업은 뭐 우리 티키즈 플러스 선생님들 원래 수업 때 교구제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풍성하게 준비를 해 가시고 하시니까 뭐 특별히 준비를 또 따로 하실 거는 없으시지만 그래도 일단은 학부모님들 오셔서 참여하시는 수업이니만큼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할 때도 제가 뭐 가끔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제목 같은 거 하나 정도 만들으셔서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좀 더 이제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용돈이 없는 그런 유치원이 있어요, 그쵸? 그래서 그런 데는 이왕이면은 어떻게 이제 인판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를 꼭 평소 수업 때는 뭐 선생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가시지만 그때는 좀 이렇게 갖추어진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학부모 참여할 때는 뭐 선생님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아이들이랑 나랑 수업하는 거 그냥 어머님들 와서 이렇게 보고 가시는 것 뿐만이 아닌 어머님들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 뭐 롤플레이 하실 때나 아니면 같이 율동할 때 어머님들 참여를 유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수업 때는 우리가 수업 때는 이제 뭐 이야기를 풀어주거나 아이들이 막 산만하거나 이럴 때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이제 어머님들 오시고 그럴 때는 이왕이면 뭐 어머님들께 뭐 이해시켜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 수업은 이제 영어로 진행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The Lost Little Girls 이게 이제 6세 프로그램이지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작년에 하셨던 분 계시나요? 이거? 이거 수업하셨던 해보셨던 분? 네. 유정부지 사람 많으신데 유철희 사님. 워크 해보셨죠? 뭐 위즐드 오브 오즈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이제 제가 그 위즐드 오브 오즈는 새로운 그 판이 나갔는데 그거 동그라미 하셨어요? 벌레 찾기? 그거 하셨어요? 하셨어요? 몇 마리인지 아세요? 할때마다 다르죠. 제가 안 했어요. 12마리, 20마리, 10마리, 9마리예요. 맞아요. 맞죠? 네.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했으니까 너네 갖고 다 그래서 저 그 수업할 때 미리 우리가 써봤어요. 네. 12, 20, 9 해서 아이들이랑 세번씩 이제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거 이제 기억하고 뭐 이렇게 세면서 좀 잘못돼도 이렇게 쓰더라고요. 굉장히 예뻐요. 근데 이것도 워크북 좀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앞에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요. 이 부분 4차는 나와요. 4차는 뭐냐면 circle, square, triangle, circle, square 하고 question mark가 있어요. 그러면 뭐죠? triangle이에요. triangle을 그려요. 요거까지는 애들이 이제 하더라고요. 밑에 이제 Daddy got to 그려야 되는데 막 울려고 해요. 스택이 많이 없어 못 그려. 어떻게 그려요? 막 애들이.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여기는 아빠 Daddy got to는 빨간색 red pants 입었으니까 여기는 빨간색으로 칠하자.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 들어갈 거는 baby죠? 맞나요? 네. baby는 뭐 blue pants 입었으니까 파란색으로 칠하자.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circle 안에 fill-in만 해줄게 말씀해 주시고요. 스티커는 참 좋았어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게 참 아쉽지만 어쨌든 이제 이번에는 이게 올해까지는 이 책으로 나갈 것 같아요. 이제 개정판 이게 수정된 워크북이 이제 안은 나와서 필름까지 나왔는데요. 이번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 책으로 나갈 것 같고 좀 주문 많이 되면 그게 나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아무튼 올해까지는 선생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셔야 좋겠습니다. 밑에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. 숫자 쓰는 거니까. 그 다음에 who wins에서 이긴 팀, 이긴 손가락에 circle 하기 해서 할 수 있고요. 맨 마지막은 둘이 비겼으니까 둘 다 extra 하려고 그러시거나 둘 다 circle 하려고 그러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I grass, I mean, I small rocks, I honey 있어요. 얘네는 하나 빼고 다 먹어요. 세 개가 먹고, 되게 공통적인데요. 세 개가 먹고, 한 명이, 한 마리가 안 먹어요. So, I grass. 호랑이 빼고 다 먹죠? I meat. 닭. 햄 빼고 다 먹죠? 그 다음에, I small bug.
lamb 빼고 다 먹지요. 이게 sheep 빼고 다 먹고요. 그다음에 I honey. spider 빼고 다 먹어요. 파리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. 이 파리 있죠. 파리도 꿀을 먹는데요.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. 파리도 꿀을 먹나요? 그러면 네이버에서 알려준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, 일찾기 등등등. 어려운 거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, 티처스 가이드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, 매달 있는 프로그램에 이제, 해서, 인쇄를 해서 나눠드린 것보다 저기 홈페이지에 다달이 올려드릴게요. 그러면 필요하신 분만 이제 프린아웃 해서 보셔도 되고, 뭐 그냥 인터넷 웹상으로도 보셔도 되고요. 그렇게 해서, 거기에 월급을 풀어가는 과정. 그래서 일단은 주 2회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서요. 첫째 주, 둘째 주, 이제 둘째 주 마지막 날에 마지막 4차 시에 월급을 푸는 거, 그 다음 8차 시에 월급을 푸는 걸로 기준을 해서 해놓고요.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이제, 그런 4차 시와 8차 시에도 이제 액티비티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런 것들 이제 주 3회 수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플렉서블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월급은 그래서. 자, 이제 스토리북 들어갈게요. Let's go into the story. The Lost Little Goat. 여기에는 이제 중심이 되는 것들이 동물들이 많이 나오고요. 동물들이 나오고, 그 다음에 가족이 나오죠. 그래서 가족은 이제 Fairy and the Woodcutter에서 가족, 아까 그 교구제 사용하셨지요? 저도 이제 키즈푸어 굉장히 애용하는 편이라 풀나우스에서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 이제 6세 때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5세에도 이따가 첩첩 할 건데 거기에도 Daddy, Mommy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Family Member를 하실 수 있고요. 그래서 그 교구제로 5, 7세, 이제 5세, 5월 달에는 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okay. Let's go into the story. Story 1. Last day in the God family. God는, 아이들 이렇게 God 하실 수 있는 God family. It's a nice day. It's a nice day. Let's play. Let's play. 와,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. 우리 같이 놀아요, 놀아요. 아니 아빠가 아빠 너지가 얘기했어요. 오, 너 그렇게 막 말썽꾸러기처럼 놀면 위험해. 조심하거라. Be careful. Be careful. 엄마한테도 얘기하세요. 우리 말썽장이 숲속에 들어가면 안 돼. Don't go. Don't go. Into the forest. Into the forest. 맞아. 너 숲속에 얼마나 trees 나무들도 엄청 많고 엄청 무서운 라이언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무서우니까 조심해야 돼. 거기 가면 길 잃어버릴 수 있어. You will get lost. You will get lost. Don't worry. Don't worry. 안녕하세요. I know the way. I know the way. 길은 안 가고요. 옛날에도 가봤어요. So, 그래서 아빠, 이제 버트가 얘기하죠. 아이고, 무슨 소리야. 거기 숲속은 엄청 엄청 위험한 곳이야. It's dangerous. It's dangerous. Promise me. Promise me. 엄마랑 약속해. 안 되겠구나. 절대로 숲속 안 들어가기 약속해. Okay. Okay. I promise. I promise. 여기서 이제 첫 번째에서는 여기 밑에 나오죠. The little goat was mischievous. Mischievous는 아시죠? 말썽꾸러기 굉장히. 그래서 엄청 말썽꾸러기였어요. He didn't listen to his mom and dad.